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느헤미야 1장에서 3장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 순서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역사 순서로 통독하려면 예레미야를 먼저 읽고 후에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말라기를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그때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집과 성벽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이후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고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 작업이 16년 동안 중단하게 되었는데 그때 성전 재건을 독려한 선지자들이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그리고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에서는 에스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귀환이 이루어진 지 80여 년이 지난 시점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에스라가 귀환 공동체와 함께 회개 운동과 개혁을 이루었고 2차 귀환 이후 14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의 지도자가 되어 150년 전 예레미야 때 훼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성경의 순서대로 느헤미야를 먼저 읽고 그 후에 예레미야를 읽게 되면 느헤미야 때 성벽을 재건하고 크게 기뻐했다는 내용 후에 예레미야 때 다시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성벽이 불타서 울어야 하는 내용을 읽게 되기에 성경의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순으로 편찬된 1년 1독 통독 성경을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느헤미야 1장에서 3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76일 느헤미야 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 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 3장.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구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본 사람 물레아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본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리아의 아들 우스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름의 아들 말기야와 바함모압의 아들 하수비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우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천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릴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릴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삿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시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아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 밉갑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오늘의 말씀 느헤미야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수산, 유다와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들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느헤미야, 하나니, 아닥사스다 왕과 왕후, 아삽, 강 서쪽 총독들, 산발랏, 도비야, 방백들, 게셈, 엘리아십, 여리고 사람들과 삭굴 등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였던 하가랴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에 대해 배우고 극상품 무화과가 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산성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접합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이 150년 전 예레미야 때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황폐한 상황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 전해드린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 나라 미래 경영 내용인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30장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든 기도 끝에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라는 기록은 이번 기도의 응답으로 술관원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술관원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당시 이미 수산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구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지 약 4개월 만에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대 총독으로 파견 허락을 받기 위해 준비합니다. 왕의 술 관원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올리며 얼굴에 수심을 띄우는 카드를 사용합니다. 이때 왕이 말합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왕의 이 질문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합니다. 신하가 왕 앞에서 근심을 표현했다는 것은 왕을 해하려는 것으로 의심을 받아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먼저 자기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의 상태가 황폐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왕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조상들의 묘실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인즉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화 정책이 시행된 지 80년이 지났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는 즉시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예루살렘 파견을 요청합니다. 이때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그 자리가 사적인 식사 자리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자리에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요구한 대로 예루살렘 총독 파견을 허락하고 파견 기간까지 정하도록 합니다. 이후 느헤미야의 기록을 통해 총독 파견 기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성벽 완성 기간을 짧게 잡고 추진한 것으로 보아 긴 기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차례 연기하여 12년이 걸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입니다.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32년에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그 이후 다시 2차로 파견되어 예루살렘의 개혁을 계속 추진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에게 필요한 왕의 조서를 요청하자 그 요청대로 조서를 흔쾌히 써줍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부여해준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지역 총독의 권한. 둘째, 유프라데스강 서쪽 전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권한. 셋째, 왕의 창고에서 성벽 재건과 총독 관저 건축에 필요한 재목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넷째, 왕의 군대와 마병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방해받지 않고 재건할 수 있도록 왕의 특명을 요청한 것이고 왕은 느헤미야가 요청한 모든 것을 다 수용해 준 것입니다. 특히 왕의 군대와 마병 사용 권한은 말 그대로 특권 중에 특권이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드디어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의 2차 귀환 때와는 달리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 호위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의 호론을 비롯한 인근 사람들을 매우 긴장시켰으며 2차 귀환이 4개월이 걸렸다면 3차 귀환은 3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스피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그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최소 인원만 대동하여 예루살렘 시찰을 나갑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여기에서 분문은 걸음을 내다버리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분문은 예루살렘 성 안의 쓰레기나 오물 등을 성곽으로 내보낼 때 이용하는 성문으로 골짜기 문과 샘문 사이에 있으며 흰놈의 골짜기로 통하는 예루살렘 남쪽 성벽에 있던 문입니다. 분문은 예레미야의 하시드 문을 말하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밤에 수행원 몇 명과 함께 시찰할 때 지난 곳입니다. 이후 분문은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건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후 느헤미야가 분문 곁에서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탄 채로 있으며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러서는 느헤미야가 탄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길들이 황폐된 채 그대로 방치된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파악을 끝낸 후 귀한 공동체의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방백들을 모두 모아놓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여 더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그들에게 공사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러자 귀한 공동체 모두 느헤미야의 말에 동의하며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힘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대였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느헤미야와 함께한 자들을 업신여기며 비웃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의 답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일이므로 예루살렘 성과 성벽은 건축될 것이며 그리고 이 일은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선언합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신명기에 이미 기록된 대로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성벽을 건축한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성벽과 성문, 골짜기문, 성문 빗장과 자물쇠 등이 누구의 손을 거쳐 완성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양문에서 옛문 앞가지의 성벽 곧 예루살렘 북쪽 지역 성벽을 건축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생제물로 드려질 짐승들이 유입되는 곳인 양문은 제사장 가문이 담당하고 성별하여 건축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옛문에서 골짜기 문까지의 성벽 곧 예루살렘 서쪽 지역 성벽을 건축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골짜기 문에서 궁기고 맞은편까지의 성벽 곧 예루살렘 남동쪽 지역 성벽을 건축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성전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성구비에 있는 궁기고까지 성벽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궁기고 맞은편으로부터 양문까지의 성벽 곧 예루살렘 동쪽 지역 성벽을 건축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이곳은 파괴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문 쪽 마무리는 경제력이 충분한 금장색과 상인들이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성벽 건축에는 다양한 사람들, 즉 금장색과 향품 장사, 그리고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이방인으로 추정되는 고위직 등 재력가들이 많이 참여했고 심지어 여성들까지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한 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벽 건축의 의미는 적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은 대체로 공성전과 수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외부는 적이 올라오지 못하게 경사를 심하게 했고 내부는 아군을 위해 완만한 경사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성전 무기로부터 견딜 수 있도록 성벽 외부는 튼튼하고 높게 축조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 성벽 건축의 의미는 들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 대신 그 일을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낸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한 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에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